이번엔 서울을 벗어나 멀리 경기도 파주를 찾은 김장훈. 이곳에는 어쩐 일일까요? 아, 여기 번개가 갑자기 있어가지고 모임인데 네. 붕붕이 아빠라고. 붕붕이 아빠? 그 원래 친한 친구인데 그 개 때문에 더 친해진. 붕붕이 아빠라. 과연 누굴까? 아이고 붕붕이 아빠 윤도현. 아하, 락커이자 뮤지컬 배우로도 활약 중인 윤도현. 김장훈과는 오래된 선후배 관계라네요. 3월이 옷이에요. 오, 방금 지금 소풍나가 내가 이거 진짜. 3월이. 오. 3월이만을 위해서. 와. 이름을 썼어요. 3월이 전용 모자까지 준비해온 정성에 보답하는 김장훈. 아니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사례였는데요? 당근에서 새로 창업한 애들인데 청년인데 무료로 나눠주는 걸 또 찾아갔지. 어, 거기 찾아갔어 또? 어, 유기농이야. 근데 먹어봐. 이제 맛있다니까. 장난기 가득한 형이군요. 동생 앞에서 늘 유쾌한 모습만 보여주는 형이랍니다. 아니 또 오랜만에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다. 돈 번다 그랬잖아. 어? 돈 벌 거 아니야. 떼돈 번다 나 진짜. 아니 맨날 돈 번다 그래놓고. 6년 됐지. 언제 벌어. 계획이라는 건 이렇게 딱 계획. 기부도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걔 평생을 기부를 하면서. 아니 지금은. 형이 그래도 살아갈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은 안 해. 요즘은. 요즘 없어서 안 하잖아. 요즘은 그냥 재능 기부. 그냥 몸으로 때우는 몸으로. 아 근데 재능 기부도 형 진짜 대단한 거야 정말. 아니 나 진지하게 그냥 궁금했었어 형. 혹시 결혼 생각이나 또 지금 혼자 계속 있으니까 외로울 것 같기도 한데. 다행히 나는 혼자 있는 건 너무 좋아. 외롭지도 않고. 근데 가정이 이렇게 딱 있으면. 그거는 싫어. 그건 싫어? 그냥 연애는 하고 싶어. 연애만 하고 싶어? 그냥 그런 설레는 감정을 한 번만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느껴봤으면 좋겠어. 지금은 내가 사람 대 사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사람이 없네. 그리고 예전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막 가두려고 사람 있을 때 가두려고 해서 이게 좀 아휴 이번 세상은 좀 어긋났어. 얘기를 잘 못 꺼내다가 가끔 한 번씩 해요 제가. 네. 그냥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걱정돼서 물어보고. 그럼 항상 난 행복해 좋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얘기가 끝나죠. 자연스럽게 그게 형의 인생의 한 파트가 돼버렸으니까 그것도 뭐 저는 뭐 그냥 응원하는 거죠. 네.